일단 빈칸 채우고 네, 읽어보겠습니다. 알면 채워서 읽고 모르겠으면 blank라고 읽으면 돼요. 만약에 모르겠으면 Sarah is going to blank the new PlayStation 3라고 읽으면 되고 알면 아는 대로 읽으면 되겠어요. 시작. PlayStation 찾아보니까 PlayStation이라고 나오죠? 플레이스테이션 뭔지 몰라요? 그렇죠, 게임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거 뒤집어 쓰고 게임하는 거예요. 요즘 인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자, 해봤어요. 오, 재밌었겠네요. 자, 그럼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안 찾아온 게 있을 텐데요. 자, 여기에 going to의 뜻은, 자, going to 뒤에 뭐뭐 하다라는 뜻이 왔을 때야. 이렇게 원래 그냥 going 하면 가는 중인이죠. 가는 중인 또는 무슨 뜻도 되죠. 가는 것, 이두 가지 뜻이 될수 있죠. 근데 여기에 going to 뒤에 뭐뭐 하다가 오면 이런 뜻다 아니야.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에요. 가르쳐줬어. going to 뒤에 하다가 오면 여기는 going to by를 알면 되겠는데 going to by 뭐할 예정이다. 알겠습니까? 계획을 얘기할 때 going to 뒤에 뭐뭐 한다 오면 뭐뭐 할 예정이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방금 가르쳐주고 다시 정리하면 I am going to school. 자, 이거 하다예요? 아니죠. 이듬씨죠. 그러면 이건 나는 가는 중이다. 어디로? 학교로. 이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I am going to go to 스쿨 이렇게 되어있다. 시작. 자, 이번엔 going to 뒤에 go가 왔죠. go의 뜻은 뭐예요? 가다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란 말이에요? I'm going to go. 그렇죠. 갈 예정이다. 이 뜻이 된다. 얘는 가다가 아니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나중에 또 설명할 거예요. 여기엔 by 사다가 왔으니까 사라라는 애가 살 예정이란 말이야. 무엇을? The new PlayStation 3. 알겠습니까? 게임기를 살 예정이란 말이야. 세라는 새로운 플레이스테이션 3 게임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Sarah is going to buy the new PlayStation 3. 그 다음 계속해서 또 가면 되겠죠. 알면 넣어서 읽고 그냥 하기 시작. get이던가요? 가시였을 텐데. 아, 뭐 get인데요? 가텐데요. get은 봤다, 갓은 받았다. 뭐, 둘다 상관없겠어요. 내가 뭐 했대요? 받았대죠. 땅콩역 있죠. 누가, 아이가 뭐 했다, 갓 했다. 무엇을? 바이크. 새 자전거를. 뭐 때문에? birthday. birthday 뭔진 다 알죠? 그렇습니까? 저는 받았습니다. I got 새 자전거를. a new bike. 내 생일 선물로써 for my birthday 뭐 present 이런 말이 빠졌겠죠. 오케이, 생일 선물로 새 자전거를 받았다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순서 가보겠습니다. 시작. The store sells everything. sell 뭐 하다예요? 좀 팔다죠. store 뭐든가요? 가게죠, 가게. everything 뭐예요? 아, 매일 everyday? everything 뭐예요? 됐습니까? 그 가게가 판단 말이야. 모든 걸다 판다. 뭐 다이소 같은 데인가 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가게는 판매합니다. The store sells. 그 가게가 판매합니다. The store sells. 모든 것을 everything. The store sells everything. 됐습니까? 오케이, sell의 반대말 뭐예요? 그렇죠, buy죠. 그러니까 팔다, sell, 사다, buy. 그러니까 the store sells everything. 그
그러면서 준비됐죠? 가볼까요? 그렇죠. Leaves fall in the fall. Leaves 뭐예요? 그렇죠. 나뭇잎들이 뭐한대요? 떨어진대죠. In the fall. 언제? 가을에. 어? 이 fall하고 이 fall하고 똑같이 생겼네? fall은 무슨 뜻도 있고 그렇죠. 떨어지다 라는 하다시의 뜻도 있고 이름씨로는 뭐? 가을. 그러니까 나뭇잎들이 떨어집니다. Leaves fall. 언제? In the fall. Leaves fall in the fall. 됐습니까? 뭐라고요? Leaves fall in the fall. 오케이. 계속해서 가볼까요? 그렇죠. knife죠. knife. 뭐라고요? 그 다음에 얘는 half가 아니고 half. half. half가 뭐든가요? 그렇죠. 절반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가 뭐 했대? 컷했대요. 무엇을 컷했대요? The apple을 어떻게? In half. 어, 뭐를 사용하여? The knife. knife가 뭐예요? 칼이죠. 그는 사과를 잘랐습니다. He cut the apple. 그는 사과를 잘랐습니다. He cut the apple. 절반으로. In half. 절반으로. In half. 칼을 사용하여. He cut the apple. In half. With a knife. He cut the apple in half. 뭐라고요?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준비됐죠? 가볼까요? Okay. 지민이는 드링크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죠? I drink some water. 차 한 잔 마신다. 차 한 잔, drink a cup of tea. 차 한 잔 드실래요? Would you like to drink a cup of tea? 해야 되겠죠. Okay, 나는 마신다. I drink 약간의 물을. Some water. 저는 물을 좀 마십니다. I drink some water. I drink some water. Drink 마시라죠.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가볼까요? 그렇죠. It is fun to dance to music. Fun이 뭐예요? 재미있는. 재미란 뜻도 있고 재미있는 이란 뜻도 있죠. 재밌습니다. It is fun. 음악에 맞추어 춤추는 것은. It is fun to dance to music. It is fun to dance to music. It is fun to dance to music. Dance to music 하는 것은 fun 하다. 오케이, 그 다음. 가볼까요? Let's sing a song. 그렇죠. 우리 노래 부릅시다. Let's sing. 한 곡의 노래를. A song. Sing은? Sing은? 그렇죠. 노래 부르다. Song은? 노래. 우리 노래 한 곡 불러봅시다. Let's sing a song. 오케이. 됐어. 가볼까요? 오케이. 스멜은 아닐 거고 smells 해야 되겠죠. 그쵸? 왜요? 그쵸. 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스멜의 뜻은? 오케이. 냄새 맞다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쵸. 냄새 나다 라는 뜻도 있죠. 그러면 이 피자가 냄새를 맡았겠어. 이 피자가 냄새가 나겠어.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피자는 매우 좋은 향기가 납니다. This pizza smells so good. This pizza smells so good. 응? This pizza smells so good. 됐습니까? 오케이. 가볼까요? 얘는 잘 모르겠네요. 그쵸? 그럼 블랭크라고 읽으면 되냐? 그죠? Everyone blank and me to run. 뭐예요? Shout. Shout인데 근데 shout 해야 되겠다. 그치?
Everyone 안만 길어봤자 he나 또는 she이기 때문에 이거 좀 이상합니다. 한국 사람 입장에서 everyone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인데 여럿일 것 같은데 한 명인 것처럼 생각한대 영어에서는. 그렇습니까? 좀 이상해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오케이. Shout 뭐하다? 그렇죠. 소리 지른단 말입니다. 소리 지른다. At me가 뭐겠어요? At me. At은 이런 느낌이죠. At me. 나에게 이 뜻이죠. 나에게. To run. 뭐 하라고? 달리라고. 그렇습니까? 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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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이런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Everyone shouts at me. 뭐 하라고? To run. Everyone shouts at me to run. 오케이. 뭐 하는 날이겠어요? 운동의 날이겠죠. 그렇습니까? 야, 네가 열심히 뛰어야 돼! 뛰어! 막 이런단 말이죠. 개주겠죠, 개주.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뛰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Everyone shouts at me to run.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가볼까요? 뭐죠? Let's 그렇죠. Together가 뭐예요? 함께 같이 뭐 이런 뜻이죠. 우리 점심 먹자. Let's eat lunch. 같이 together. Let's eat lunch together. Eat lunch. 점심 먹다. 오케이. 그다음 가볼까요? We blank when you sleepy or bored. 그렇죠. Yawn. 오. Yawn. Yawn이 뭔 뜻이에요? Yawn. 하품하다. 하품. 여기서는 하품하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품합니다. We yawn. 우리가 sleepy 뭐예요? Sleepy. 어떤 시죠? 잠자다 sleep. 잠 오는 sleepy. Bored는 얘도 어떤 시죠? 지루한, 심심한. 그렇죠? 심심해는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심심해하는, 지루해하는 이란 어떤 시예요? Sleepy도 어떤 시, Bored도 어떤 시. 그렇습니까? 오케이. 졸린, sleepy, 지루한, bored. 우리는 하품합니다. We yawn. 졸리거나 또는 지루할 때, when sleepy or bored. Bored. We yawn when we sleepy or bored. We yawn when we sleepy or bored. 뭐라고요? We yawn when sleepy or bored. 자, 오케이. 두 번째 별표. 알면 하고 그냥 모르면 blank. 가볼까요? Echo back 뭔지 알죠? 그렇죠. 이거 만들어 봤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오케이. Will 뭐였더라? 그렇죠. 뭐뭐 할 것이다. 말이죠. 그러면 뭐뭐 할 계획이니 뭐였더라? 뭐뭐 할 계획인. 뭐뭐 할 계획인. 방금 가르쳐줬죠? 뭐뭐 할 계획인. Going to. 그러면 we will은 뭐하고 비슷해요? We are going to 하고 같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우리는 만들 겁니다. Make 무엇을? Echo back 만들 거예요. 준비물이 뭐 있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가볼까요? 그렇죠. 그녀는 바이올린 연주합니다. She played the violin. Play 뒤에 악기가 오면 연주하다. Play 뒤에 공 가지고 노는 뭐 축구나 농구나 배구가 오면 축구하다, 농구하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놀다란 뜻이죠. 그녀는 바이올린 연주합니다. 잠깐만, 이거 하면 안 되지. 쉬운데. 어, 그렇죠. She play가 아니고 자기 뭐야? She play. 오, 왜 아무도 얘기 안 했어? 선생님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자, 오케이. 그녀는 바이올린 연주합니다. She plays the violin. 계속해서 뭐죠? 오케이. 그래서 open 뭐 하다? 열다. 문좀 열어라. Open the door.
물론 뭐 문 닫아라도 될 수 있겠지만 닫아라는 좀 이따 뒤에 나오죠. 됐습니까?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죠? 오케이. 그래서 blow가 뭐든가요? 그렇죠. 불다. 그럼 blow in 한번 해서 blow in. 안에서 불다. 안으로 불어 들어온다 이 말이죠. 불어 들어오다, blow in. 불어서 나가다, blow out. 그러니까 밖으로 불어 나가다, blow out. 불어 들어오다, blow in. 그러니까 or는 뭐예요? or 또는 아니면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죠. 오케이. 문 좀 닫아라. Close the door. 그렇게 안 하면 or 바람이 불어 들어올 거야. The wind will blow in. 됐습니다. 밖에 바람이 많이 부는 모양이죠. 추우니까 뭐 해라? Close the door. 문 좀 닫아라.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가볼까요? 그렇죠. crying 울다죠. 그렇죠. 근데 crying 하면 여기에 was가 있습니다. crying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was는 뭐에 무슨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울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죠. 그 아기는 울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The baby was crying. Baby was crying. 그 다음 준비됐죠? 가볼까요? He walked to 그렇죠. 똑바로 읽어봅시다. He walks on this road. He walks on this road to get home. He walks. 그가 뭐 한대요? 걷는 데죠. On this road. 어디를? 이 도로를, 이 길을. To get home. 집으로 가기 위하여. 오, 잘하네요. 됐습니까? He walks on this road to get home. 됐습니까? 그는 이 길로 걸어 다닙니다. He walks on this road. He walks on this road. Where? To get home. 집으로 가기 위해서. 됐습니까? 똑같이. He walks on this road. He walks on this road. Where? To get home. 자, 마지막 문장이네요. 가볼까요? Birds fly in the air. 됐습니까? 누가 뭐 한다? 새들이 날아다닌다. In the air. 어디에서? 공중에서. 하늘에서. 이런 뜻이죠. 공중에서. Air는 공기인데요. In the air 하면 공중에서, 하늘에서. Air는 공기지만 In the air는 공중에서, 하늘에서.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Birds fly. 어디서? In the air. 오케이. 더하고 D하고 아직은 헷갈리죠? 그렇죠. 설명은 해준 적이 있어요. 어떨 때 더고 어떨 때 D다. 그렇죠. 또 모르죠. 그렇죠. 뭐 보니까 선생님 한 다섯 번 얘기해주면 알아요. 다시 얘기해줄게요. 더가 D가 되는 경우에 D에 아, 에, 이, 오, 우, 에 소리가 올 때. 됐습니까? 전부 다 무슨 소리? 자,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죠? 그렇죠. 모음.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기역부터 희읍까지를 보고 자음이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air 할 때 무슨 소리 보입니까? 이 소리 보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in the air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세 번 남았네? 모르면, 그러면 한 7번, 8번, 어려운 규칙이면 7번, 8번까지 갈 때도 있어요. 오케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은 많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본문 패턴 만들기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서 틀리셨던데요.
되게 좋아하시대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본문에 있는 거였어요. 가을은 그때입니다. Fall is a time. Time은 time인데 뭐 하기 위한? To plan for flowers. Fall is the time to plan for flowers. 오케이. 그래서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 알렉사라고 했죠. 앞으로 알렉사의 소리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Fall is the time to plan for flowers. 오케이.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 목소리로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이 말은 이제 만들어 보면 되겠죠. 일단 겨울이 그때다. Winter is the time. 겨울이 그때야. Winter is the time. Time은 time인데 뭐 하기 위한? Make a snowman은 눈사람 만들다는데. Okay, 다시 되돌아와서 꽃을 계획하다. Plan for flower. 꽃을 계획하기 위한 flowers. 뭐뭐 하다를 뭐뭐 하기 위한으로 바꿔주는 뭔가를 붙이면 되죠, 그쵸? 됐습니까? 그럼 여기도 우리가 패턴을 하는 이유가 그거죠. 됐습니까? 준비됐나요, 그러면? 됐습니까? 눈사람 만들다. 눈사람 만들다. Make a snowman. 눈사람 만들다. Make a snowman. 눈사람 만들기 위한. 그럼 다 됐네. 준비는 다, 준비물은 다 됐고, 이제 영어에서는 막 얘기하면 안 되고, 순서대로 얘기해야 되는 언어죠,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겨울이 그때입니다. Is the time. Time은 time인데 뭐 하기 위한? To make a snowman. Winter is the time to make a snowman. Winter is the time to make a snowman. 뭐라고요? Winter is the time to make a snowma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7점 해봤는데요. 그렇죠. 다 맞은 사람은 없어서 아쉽게도. 오케이. 같은 실수 또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저녁 식사는 저녁에 음식을 먹기 위한 때인데요. 어려워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긴 문장을 할 때 어려우면 토막토막 내서 암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일단 저녁 식사는 그때입니다는 어렵진 않죠. 그렇죠? 저녁 식사가 뭐죠? Dinner. 그러면 Dinner is the time. 이건 계속 가는 거죠. Dinner is the time. 자, 그 다음에 저녁에 언제죠? 이건 언제? 그러니까 요거를 외울 거야. 그렇죠? 저녁에가 뭔지 영어로 저녁에를 뭐라고 할지 외우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다를 음식을 먹기 위한 만들어주면 되죠? 그렇습니까? 자, 음식을 먹다가 뭐야? Eat food. 음식 먹기 위한. 그러면 요 토막 준비됐네. 요게 뭐라고? To eat food. 그럼 저녁에가 뭐지? 그렇죠. Evening은 이름시예요. 무엇이죠? 무엇? 됐습니까? 저녁 시간, evening.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건 무엇이 아니고 언제로 바꿔야죠? 맞습니까? 오케이. 저녁이 evening이니까 저녁 때가 뭐예요? 그렇죠. 얘가 뭐라고? In the evening, in the evening, in the evening.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몇 토막 됐어? 한 토막, 두 토막, 세 토막. 그 소설을 붙여주면 되겠네, 이제. 됐습니까? 저녁 때가 뭐라고? In the evening. 음식을 먹기 위한? To eat food. 음식을 먹기 위한? To eat food. 그럼 가볼까요? Dinner is the time to eat food in the evening. 그렇죠. Dinner is the time. To eat food. 언제? In the evening. Dinner is the time to eat food in the evening. Okay, Alexa 씨, 얘기해 주세요. Dinner is the time to eat food in the evening.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쵸? 뭐라고요? Dinner is the time to eat food in the evening. Dinner is the time to eat food in the evening. 됐습니까? Dinner is the time to eat food in the evening. 자, 그렇죠. 패턴이라는 건 또 패턴의 뿌리가 되는 또 Fall is the time to plant for flowers 했으면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어요. Winter is the time to make a snowman. 그렇죠? 오케이. 벗어날 줄도 알아야죠. 뭐라고요? Dinner is the time to eat food evening. 됐습니까? Dinner is the time to eat food in the evening. 됐습니까? 자, 긴 문장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르세요. 토막토막. 됐습니까? 영어는 뭐 그걸 보고 청크라 그래. 청크. 원래 어떤 뜻의 덩어리를 청크라 그러는데 청크를 외울 줄 알아야 돼요. 저녁 때 자전거 타다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엔 봄은 새학기를 준비하기 위한 때입니다. 일단 봄이 그때다는 알죠? 그렇죠. 봄이 그때입니다. 그렇죠. Spring is the time. 봄이 그때입니다. Spring is the time. 그 다음에 뭐뭐를 준비하다. Plan for, prepare for.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plan for로 합시다. Prepare for는 쓰기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시험 칠 때 plan for 한다고 틀리다고는 안 할 거야. 됐습니까? Prepare for 해도 되고요. Plan for 해도 되고요. 뭐뭐를 준비하다. Plan for. 그 다음에 새 학기. A new semester. 그렇죠. Semester. Semester. 맞습니까? Semes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 준비된, 준비 다 된 것 같아. 됐습니까? 가볼까요? Time to plan for a new semester. 됐습니까? 알렉사 씨, 들려주세요. 오케이. Spring is the time to plan for a new semester. Spring is the time to plan for a new semester. 뭐래요? Spring is the time to semester. 준비하다 어디 팔아먹었어. to plan for a new semester. To plan for a new semester. To plan for a new semester. Okay, 다 같이 Spring is the time to plan for a new semester. To plan for a new semester. Spring is the time to plan for a new semester. 됐습니까? Spring is the time. 뭐라고요? To plan for a new semester. 뭐라고요? 뭐라고요? Spring is the time to 그렇죠. 뭐라고요? Spring is the time to plan for a new semester. Spring is the time to plan for a new semester. 그 다음에 이런 거 했어. 이제 쉽다. 가볼까요? Winter is coming. Winter is coming. 계속 온다 또. Okay, weekend. 쓰기가 어려우면 연습해봐야 되겠죠, 그쵸? Week. 그 다음에 끝이란 뜻의 말에 end죠. end가 끝이란 뜻이에요, 끝. Week는 주. 됐습니다. 한 주의 끝을 weekend라 하죠, weekend. 그래서 같이 weekend is coming. Weekend is coming. Weekend is coming. Weekend is coming. 오케이, 그 다음? Spring is coming. Spring is coming. 오케이, 그 다음? 엄마야? 지원자가네. Summer is coming. 오케이, summer도 마찬가지. Summer 하면 되겠죠. Summer. 됐습니까? Summer is coming. 됐습니까? 오케이. Summer 아니에요. Summer라고 발음하면 안 돼요. Summer is coming. 영어에서는 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글을 시컷 가르쳐 놓고 이거 발음하라 그러면 절대로 엄마라고 발음 못해. 엄마. 그래, 엄마. 이렇게 돼 있는 건 그냥 붙여버려. 연달아 똑같은 발음을 못하게 돼요. 끊어서 못해 소리. 붙여야 돼. 네, 그래서 썸머 하면 안 돼. 썸머는 못 알아들어. 썸머. 썸머. 우리가 뭐 보면 뭐 썸머 페스티벌 막 이러잖아. 썸머 페스티벌. 그럼 영어를 쓰는 사람들 쟤 뭐라 하는지 몰라. 썸머 페스티벌 이래야 돼. 썸머 페스티벌. 썸머 페스티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올 것이다. 그치? 겨울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Winter will come with snow and cold. Winter will come with snow and cold. 그러면
됐습니까? 나의 용돈이 뭐였더라? My pocket money. 그 다음에 행복과 함께 With happiness. 그럼 다 됐네, 그치? 됐습니까? 나의 용돈이 올 겁니다. My pocket money will come. 어떻게? With happiness. With happiness. With happiness. My pocket money will come with happiness. My pocket money will come with happiness. Okay. 그 다음, 꽃가루가 뭐였더라? Pollen. Pollen. 꽃가루와 함께. With pollen. 그러면 봄이 올 겁니다. Spring will come. Spring will come. 어떻게? With pollen. Spring will come with pollen. 뭐라고요? Spring will come with pollen. Pollen 쓸 줄 아십니까? 어이구, 열심히 연습하셨네요. 왜 안 써주지? P-O-L-L-E-N. 야! 써주기 싫은가 봐. Spring will come with pollen. 오케이, 여기까지 보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새로운 패턴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뭐가 올 것이다 하나 남았어요. 오케이, 누가 올 것이다, 누구와 함께 라는 거 만들 건데요. 누가 온다, 누가 올 거라 그럴까? 엄마가 올 것이다. 마을이 올 것이다. 아, 그 괜찮네요. 아, 아빠가 올 것이다. Dad will come with a chicken. 오, 좋네. 마음에 들었어. 됐습니까? 아빠가 올 겁니다. Dad will come. 치킨과 함께 with a chicken. 그래서 아빠를 기다리는 거예요? 치킨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빠가 치킨과 함께. 치킨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없어요. 어, 치킨 한 마리, 두 마리 못 세지, 그쵸? 아, 예, 셀 수 있어요. 예, 선생님 방금 뭐 설명한 거예요? 여기 어를 써야 되는 거. 요새 치킨 한 마리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그치? 됐습니까? 1인 1다. 오, 네 마리. 네? 아, 콜레스테롤을 많아서 안 된다. 오케이. 아빠가 올 겁니다. Dad will come. 어떻게? With a chicken. 아빠가 올 것이다. Dad will come. 어떻게? With a chicken. Dad will come with a chicken. Okay. 그 다음, 여기서 그 다음 한번 가볼까요? How can you prepare for spring flowers in the fall? 이 뭐였더라? 그렇죠. 어떻게 준비할 수 있니? How can you prepare? 너 어떻게 준비할 수 있니? How can you prepare for 무엇을? Spring flowers를. 언제? In the fall. 아이고, 글씨가 안 보이네. 가을에라고 썼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였더라? How can you prepare for spring flowers in the fall? 그렇죠. 그러면 이번엔 how can you 패턴, how can you? How can you 뒤에 여기 prepare가 왔으니까 how can you 뒤에 무슨 시? 그렇죠, 하나 시죠. prepare 뜻이 뭐였어요? 그렇죠. How can you 뒤에 뭐뭐 하다를 넣으면 너는 어떻게 뭐뭐 할 수 있니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부터 써볼까? 너는 어떻게 까지 써놓으면 되겠다, 그치? 네.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그럼 너는 어떻게 뭐 할 수 있니 할까? 어, 너무 쉽다. 어디 갈 수 있니 할까, 그러면? 어, 너는 어떻게 어디에 갈 수 있니 아니고 어디에란 말을 붙여달라는 얘기입니다. 너 어떻게 어디 갈 수 있니 할까? 너 어떻게 서울에 갈 수 있니? 부산에 심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 어떻게 갈 수 있니 하면 되겠네. 너 어떻게 갈 수 있니? How
How can you go? 너 어떻게 갈 수 있겠니? How can you go? 부산으로. 그래? 학교로. I have to go. 학교 가다. Go to school. 부산 가다. 그렇죠. 됐습니까? How can you go to Busan? 됐습니까? 너 부산에 어떻게 갈 수 있니? How can you go to Busan? 됐습니까? How can you go to Busan? 너 어떻게 부산에 갈 수 있어? How can you go to Busa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번에는 우리말로 뭐라고 해볼까? 어, 너는 시험 어떻게, 무엇을, 시험을 뭐 할 수 있니? 준비할 수 있니? 오케이. 자, 여기 이거 헷갈릴까봐 여기 잠깐만 고칠게요. 여기 준비하던데 내가 플랜 했으니까 여기 준비 말고 계획하기 위한 것 같게요. 플랜 썼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돌아가서 너 어떻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니? 어, 좋습니다. 그러면 How can you? 그렇지. How can you prepare for the exam?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테스트 할까? 네. 싫어. exam 할 거야. exam. exam. x가 그즈 소리야. exam. exam. 됐습니까? How can you prepare for, 아, for 써야 되는데 over를 썼네. How can you prepare for the exam? How can you prepare for the exam? Okay, 너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니? Can you prepare for 그 시험을? The exam. The exam. 뭐라고요? Prepare for the exam. How can you prepare for? How can you prepare for the exam? 아, 너 시험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니? How can you prepare for the exam? 너 부산 어떻게 갈 수 있겠니? How can you go to Busan? 너는 봄꽃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니? How can you prepare for spring flowers? 아,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지민아. 너는 어떻게 뭐 할 수 있냐? 지민이 다 썼어? 어, 그럼 승빈이니까? 외출? 외출 준비하다. 조금 어려울 텐데. 아니, 뭐, 하려면 할 수 있는데. 할까? 외출하다. 외출하다. Go out. 외출하다. Go out. 외출하는 것. Going out. 하다시에 ing 붙일 수 있습니다. 넌 어떻게 뭐 할 수 있니? 나, 너 선생님 한다 그러면? 먹는 것을. 응? 너는 어떻게 먹는 것을 뭐? 준비했어. 어, 그거 할 거야? 너는 어떻게 앞에 썼던 거 써도 되는데 뭐 지금 말고. 여름에. 어? 어떻게 여름을 준비할 수 있니? 너 어떻게 여름을 준비할 수 있니? 네. 여름에 뭐 하는 거? 어, 그거 할 거야? 수박 먹는 거 준비 꼭 해야 돼? 마음의 준비 딱 하고, 아, 지금 수박을 먹게, 수박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수박님께 절. 준비 막 해야 돼? 오케이. 자, 좀 쉬우. 어? 학교 가는 것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니? 학교 가다. 학교 가는 것. 그럼 할 수 있겠다. 됐습니다. 너는 어떻게 학교 가다 말고 학교 가는 것을, 학교 가는 것을 뭐 할 수 있니? 준비할 수 있니?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너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니? 와우. How can you prepare for going to school? 됐습니다. How can you prepare for going to school? 됐습니까? 만족하세요? 여러분들 만든 패턴에? 오케이. 그럼 이제 패턴 만들어 봤으니까 연습을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다 됐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만든 거 연습도 하시고요. 수고들 하셨습니다.